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명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구독자 수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리를 공부하신 분에게 좀 하나의 어떤 팁을 드린다면, 아이들의 진로 방향, 아이들의 특성을 잘 찾아서 젊은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엄마, 아빠들에게 알려줬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잘 설명했을 때, 그 엄마들이 시간이라고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잊지 않고 찾아와서 아이들을 참 잘, 훌륭히 잘 키우고 있다, 잘 크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사주 명리를 연구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는 2세입니다. 젊은 엄마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2세 아이인데 뭘볼게 있느냐? 근데 여기 엄마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주변의 소개를 받고 저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까지, 유진석 명략 검색까지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특성,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제가 여기에 옮기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아이에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두 번째, 건강은 어떤 건가?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볼 때, 애기들은 건강 문제를 제가 가장 먼저 봅니다. 1세에서 7세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학습법에 대해서는 학습법.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주에서 신강, 신약이고 형충이 되어 있나 이걸 보는 거죠. 이런 사주는 개수, 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임수가 있다.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화기가 있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우려를 범하는 것이 뭐냐? 아이들의 학습을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가?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들, 대부분 엄마들은 아이들이 크고 어느 정도 되면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태권도, 피아노, 마구잡이로 막 보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무조건 집어넣고 그쪽으로 학원도 보내고 과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많은 투자와 비용을 들였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 그렇게 과외를 시키고 사교육을 시켰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오히려 엄마와 대립을 하고 오히려 공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되느냐? 이 아이의 학습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 자, 건강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문제. 가장 묻고 싶은 건 학습을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뇌가 개발을 시켜줘야겠죠. 뇌 개발을 시켜줘야겠죠. 이 아이는 비를 가지고 태어났다. 수 중에서도, 물 중에서도 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학습은 여기에 보니까 경금 자체가 있다. 인수가 있다는 거죠. 인수. 인수인데 3세에서 13세, 13세, 23세 다 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 자, 그러면 이때는 막강한 금이 뭘 갖고 들어오냐? 허신 을을 갖고 들어옵니다. 을 자체. 을.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아이는 모든 특성이 다 나오고 있다. 학습에 대한 거. 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을은 섬세하다. 섬세하다. 예민하다. 예리하다. 근데 얘는 을은 소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소리. 음악이에요. 음악.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얘가 이 물에서 이걸 흐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을 자체는 을은 보편적으로 손가락, 손의 기운을 갖고 있다. 손수. 손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리와 손의 기운.
보편적으로 을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문화예술 쪽, 기타를 치든 굉장히 피아노를 치든 잘합니다. 자, 그런데 경금 위에서 을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 금은 이공결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손기운이니까 아 여기서는 디자인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산업 디자인 쪽에 굉장히 능력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디자인 산업이냐? 경신이니까 이공계를 쪽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손끝맛 자체는 산업이고 손끝맛은 바로 여기서 디자인이니까 이 기운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갈 수 있는 것은 산업 디자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인수해서 이렇게 찾아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좋은 건가? 대한민국의 엄마들 보편적으로 학원 보내고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논술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는 특성을 보면 이 아이에게 가장 뇌를 개발시켜주는, 뇌를 개발시키, 을목을 개발시켜주는 것은 바로 병화다. 병화. 화는 뭘 이야기하냐? 빛을 이야기한다. 빛. 그러니까 얘는 빛은, 아하, 이 아이에게 최고 1세에서 7세까지 좋은 것은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상. 무조건 이 아이는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을 시켜라. 영상에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고 영상을 들려오는 소리와 음악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감각, 뇌가 굉장히 열리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최고 좋은 학습법, 뇌를 개발시키는 것은 뭐냐? 많이 시각적으로 보여줘라. 시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 아이의 뇌를 개발시켜주고 능력을 극대화시켜라. 사주에서는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아이를 이런 쪽으로 영상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영어학원을 가라, 수학학원을 가라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13세 지나게 되면은 반기를 듭니다, 엄마에게. 학습법에 있어서 이 아이의 특성을 찾지 않고 주입식으로 아니면 밀어서 공부를 시켰을 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길 때는 어릴 적에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은 이제는 반기를 들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공부에 대한 것을 더 질을 떨어뜨리고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그런 특성입니다. 이 아이를 영어 수학으로 밀어붙이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피곤하고 이 아이가 영어 수학을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 공부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이 아이를 영상을 통해서 7세까지만 시켜주면은 이 아이는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가장 필요한 을목 자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병화를 필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화. 이 병화를 무시한 상태에서 금과 수로서 금으로서 이 아이를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가라 수학 학원을 가라 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극단적으로 밀어치면은 이 아이는 어릴 적에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공부에 대해서는 질려서 안 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얘는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재미를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으로 머리 뇌를 열어주고 극대화시키면 이 아이는 7세를 지나면 그 다음에 13세를 지나면 이 아이는 오히려 일반 수학 영어까지를 다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 왜? 접근이 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흡수력이 좋은 상태에서 뇌를 개발시켜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곤함에 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와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생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게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를 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냐? 영어학원, 수학학원으로 다 밀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특성은 제각각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밀어치고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뭐냐? 그 많은 비용과 학원비를 들었는데도 영어, 수학은 아주 치를 떨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특성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내몰았기 때문에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상이다 그랬습니다. 영상.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줘라. 영어도, 차라리 영어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리고 을목이니까 손의 기운을 갖고, 그러니까 접기하는 거, 코딩, 아니면 내구조립, 여자아이지만 이 아이는 이공계열적으로 많이 그것을 개발시켜줘라. 개발시켜주고 영상과 이걸 가지고 보여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앞에서 강의하는 걸 갖고 이 아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얘는 빛을 통해서, 반짝반짝하는 이 빛을 통해서 뇌가 개발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세지만 이 아이 어머니에게, 젊은 엄마에게 그래서 을목은 소리다. 소리가 풍수다. 그래서 음악을 한번 틀어주고 1년만 지켜봐라. 이 아이를 올해 1년만. 음악을 틀어주면 이 아이가 팍 춤을 추는가.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가를 봐라. 내 말이 맞으면 이것이 정답이다. 한번 검증해봐라. 그런데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절차를 밟아서 갈 때 나중에 그 수학 영어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순서만 제대로 지켜주면은 쫙 간다는 거죠. 순서가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됐을 때는 잡탕이 됐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서 아이들은 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아이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개수가 공부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이 개수는 금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얘는 을목, 목으로서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수 하나만큼, 임수와 개수만큼은 뭐냐? 경금과 신금의 큰 인수에 상관없이 개수와 임수는 이거 없어도 공부를 합니다. 크게 금생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건 상관이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개수는, 개수는 이 목적이 갑과 을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키우는 거. 비가 내리면 만물은 자라고 만물은 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갑과 을이 생명인데 이 아이가 이 갑과 을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태양빛으로 키워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갑보다도 을 자체에서 왜 이 아이가 여기서 경 자체를 빨아당기는가? 갑기도 당기지만 여기 씨에서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을경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디자인 쪽이나 아니면 소리 음악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쪽으로 가는가? 23세에서 33세를 놓고 이때는 진로 선정을 할 때죠. 그렇죠? 자기가 사회에 나와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때 보면 무토를 가지고 있다. 개수가 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자영업, 사업, 장사가 아니라 관직과 공직 아니면 녹을 먹는 쪽으로 100% 가게 돼 있다. 어느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IT 쪽이든지 디자인 쪽이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섬세한 쪽, 방송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태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의 뇌를 자극해주고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드느냐. 이런 아이에게는
빛이 생명이다. 빛이니까 뭐냐? 방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손으로서 뭔가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여자아이지만 많이 제공해줘라. 이것이 다른 쪽으로 학원비 엄청 드리는 것보다 조금만 들어도 이 아이는 천재로 갈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걸 찾아서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역할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아이는 훌륭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13세, 23세, 23세, 33세, 이때도 전부 다 을을 갖고 두르게 된다. 신 자체, 신유대우는 병 자체를 잡지만은, 병신 합을 잡고 있지만, 전체 금의 기운 자체에서는, 금에서는 이렇게 금이 많으면, 결국은 필요한 것은 여기 을목 자체의 목과 여기서 허신 갖고 두른 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욱더 이때는 목의 기운이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학습법에서 무엇이냐, 이 아이는 영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끔 TV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영재 아이들 보면은 그 자기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외국어를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그 접수, 받아들인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 분야다. 이쪽 분야도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문제, 이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가지고 명리학, 사주 명리를 통해서 쪽집게처럼 잘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면은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명예를 얻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명리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학문이지 않느냐. 귀신 이야기하고 조상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전혀 사주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이고, 그건 사주에 나와 있지도 않는 엉터리들이고, 충분히 명리학상으로 연구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런데 학습에 관련된 문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야는 충분히 연구해서 상대방들에게 알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이의 일간을 갖고 잘 특성을 찾아서 이 아이가 각자 제각각이 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 아이를 극대화시켜서 이 아이의 좋은 기운을 살려주는가, 이걸 연구해서 알려주는 것이 명약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 한 번쯤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